자, 네 번째 판넬은요. 그렇게 극대화를 시키고 싶지 않아서 제가 지금 16mm로 뿌리를 살리고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22mm예요. 자, 수분 조절 해주시고요. 끝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게 우리 픽하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잡아서. 네, 여러 방향, 우리가 다섯 파팅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두 상의 각도에 따라서 길게 잡아서. 그러니까 웨이브가 자체가 펌을 제가 해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 그 각도에 맞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페이스 라인, 앞머리죠. 네, 앞부분은 제가 13mm로 와인딩 놓으신 다음에, 자, 22mm에요. 22mm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 골든 포인트부터 해서 탑 부분에서 앞에까지 프론트까지 해서 전부 다 네 9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 자 22mm요 길죠. 네, 자 22mm 가지고 자 그러면 자. 탑 부분에서 골든 포인트에서 백사이드로 가지게는 4개, 앞쪽으로 탑 부분에서 프론트까지는 5개, 9개죠. 그래서 우측에 3개, 좌측에 3개에서 15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고요. 자,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쪽에도 제가 요렇게 와인딩 끝났고요. 뒤에도 자, 요렇게 와인딩 했습니다. 자, 중화하고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펌케인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피카의 새로운 펌제가 나왔어요. 피라인이에요. P1, P2, PB. 자, 우리 P1은 가꿔호술 펌제예요. 그 다음에 P2는 건강모예요. 자, PB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상모예요. 극손상모. 그러니까 또 특히 또 우리 PB는 굉장히 효자가 뭐냐면 탈색모발에 저희가 열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 거냐면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저는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탈색 모발이다 그랬을 때는 PB, 그 다음에 건강 모발이다 할 때는 손상이 있는데 그냥 건강 쪽이다 하시면 P2, 그 다음에 강곱슬 펌제예요. 여기에는 곱슬머리, 또 건강모, 또 원장님들이 발수성 모발 뭐 이런 연모들 이럴 때는 강곱슬 펌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모발 진단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매직이 됐던 세팅 매직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디지털 세팅, 또 세팅 펌, 볼륨 매직, 열펌에 관해서는 전부 다 쉽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롱 아이론까지 전부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중화하고 나고 나면 저는 단백질 샴푸로 피카의 단백질 샴푸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스크. 예, 저희 피카의 마스크죠. 얘는 윤기를 많이 줘요. 그래서 아니면 원장님 샵에 요즘 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피카에서 부담 없이 사용하시라고 이번에 새로운 예쁜 아이들이 나왔어요. P1, P2, PB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또 제가 또 그 이 펌제를 가지고 또 여러 작품 또 올려 보겠습니다. 자,